자, 이 문장의 뜻이 뭐였냐면은, 일단 윈스턴 고등학교의 선생님께서 마침내 알게 됐을 때 뭐를? 승리가 그들이랑, 아, 우리가 이겼어. 라고 알게 됐을 때, 누가, 어디에 있었던 누가, 안 뛰고 있었던 일들이랑, 그치? 안 뛰고 있었던 모든 몇 학년의 학생들이 뭘 받았죠? 그쵸? 뭐 하는 것? 그쵸. 마지막 몇초 동안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았죠. 그래서 이 문장 완성시키면 뭐였고? once, 접속사 once, 일단 뭐뭐 하게 됐을 때, once, 어디에 있었던 시니어즈? 레드 라인즈가 뭐뭐 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됐습니까? 각각은 빈칸과 선택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용 파악이라든지 문법적인 거. 얘는 접속사 원스 때문에 문법적인 거고요. 내용적인 거고요. 맞습니까? 내용적인 거고요. 내용적인 거고요. 문법적인 거고요. Be allowed to do. 맞습니까? 문법적인 거고요. 문법적이고 내용적인 거고요. 자, 그다음 문장이 뭐 그런 내용인 전화 문장은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특히 행복했잖아. Especially.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의 내용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됐습니까? 문법적인 거 됐습니까? 헤드 대과거 시제 표현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마찬가지 any of 무슨 명사 복수 명사 문법이었어 됐습니까? 그리고 뭐 이게 대과거 시제의 경험적인 용법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해본 적이 없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의 내용 생각납니까? 해석이 생각나고 거기에 어휘 문법 주의해야 될거 이렇게 생각나면서 문장 완성시키는 거야. 그래서 어이구, 미안, 잠시만요. 어이구, 저. 이제 이단이 얻고 있는 중이었다. 마침내 얻게는 뭐를 얻게 되는 중이었어. 그러니까 경기력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요것도 문법입니다. 형용사 쓸지 부사 쓸지 부사 쓸 자리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문법적인 거 얘가 be 플러스 pp라는 수동태 쓸 자리가 아니죠. 얘가 얻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내용 기회를 얻고 있는 중인 거죠.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거 opportunit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문법적인 거,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 뭐할 기회, to step onto the field 할 기회, 형용사용법의 부사 문법적인 거, 그 다음에 내용적인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생각날까요? 그러니까 뭐 라이벌 팀이 공을 뭘 했죠? 실수해가지고 그쵸? 우리 팀 중에 한 명이 그걸 뭐 했죠? 그리고 이제 빠르게 그쵸? 공 가지고서 뛰어갑니다. 그래서 드랍드 떨어뜨렸잖아. 드랍 더 볼.
되찾았죠. 회복시켰죠. 어떠니냐, 어찌냐 물어봤죠, 문법적으로. 그 다음 동사의 형태 물어봤죠? 더블 대신 왔죠? 됐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날까? 이런 것들.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색깔이 나을래나? 눈기가 마음에 안 드는데. 뭐 마음에 드는 게 없노. 0.25는 안 되겠대. 내용 생각납니까? 그래서 바짝 쫓아갔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용 파악 바로 뒤에 따라왔고, 그 다음에 의도를 나타낸 투부정사 따라잡기 위해서 in order to catch up.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에 our team player가 있죠. our player eden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eden이 있다는 표현은 어떻게 했다? 됐습니까? 자, 얘는 뭐 지칭 찾기가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얘하고 똑같은 걸 가리키는 건 얘하고 그다음에 요렇게라는 거. 됐습니까? 남자들이 여러 나오기 때문에 다 he나 him이나 his로 하기 때문에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get 어떤.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 instead of 다음에 뭐라고요? 인셉 러닝 왼쪽 오른쪽 오케이. 곧장 뛰어가는 대신에 그 선수는 친절하게 공을 이단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가 터치다운을 득점할 수 있게 하려고. 오케이. 그래서 야 instead of 전치사인데 뒤에 동명사 오겠지. 달려가는 것 대신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so that 주어 동사 누가 뭐뭐하게 하려고. 이거 뭐로 바꿔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for Eden to score a touchdown으로 의미상의 주어 for 플러스 목적격과 to 부정사를 할 수 있다 그랬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ll eyes were on Eden. Eden에게 모든 집중이, 아, 관심이 집중했다. 계속해서 일단 해석을 쭉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뭐였는지 공을 손에 든 채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 듯 보였다. 어떻게 슬로우 모션으로 목같이 할리우드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됐습니까? 그래서
공이 그의 손에 있는 채로 시제 과거 With a 어떤 말고요? seem to be doing 이 부분도 좀 약한 것 같아. 동사의 형태 everything이 이 행동하니까 능동적인 ing 있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대 눈을 그 위에 그 사람 계속 쳐다봤다. 계속 요 이든을 집중해서 쳐다봤다. 그가 그의 뭐를 어디까지 엔드 존까지 그쵸? 웬에 대한 대답이니까. 맞습니까? 갈수록 하는 게 없어. 미천 다 떨어졌어. 얘 앞에만 지금 했냐? 응? 조금씩 나눠서 할까, 그러면? 자, 그래서 어디를 볼 거냐 하면요. 방금 여기서부터 원스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준비를 해주세요. 선생님이 몇분 줄까? 한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10분 드리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 부분 나도 좀 헷갈리는데 마지막 부분 볼까?
자, 시작해 볼까요? 뷰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뭐 하며 때문에 했고요. 뭐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케이. 잠깐만요. 자, 이거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할 건 이걸 이게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so that으로 바꿨을 수 있잖아. 그러면 so that he could catch him up 해야 되는 거 얘기했었죠. 지금은 to 부정사일 때는 구기 때문에 반복된 걸 쓰면 안 되지만 so that으로 하면 절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오케이. For him to score a touchdown. 위에 거랑 똑같은 이거 서로 뭐 의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구로 했고요. 얘는 절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오케이. 계속해서 그 다음 부분도 해볼까요? 일단 같이 해보고 나서요. 약한 부분이 어딘지 보겠습니다. 오케이. people 대신 왔고요. 그래서 The clock run out. 시간이 다 되라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요 형태와 요 형태, 5형식 문장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 파악. 시간이 다 되기 직전에 골라인을 지나야지 득점이 인정되겠죠. 내용 파악. 아, 다 칠해버리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이거 시간이 다 되라는 표현 run out이라는 수거. 오케이 계속해서 내용은 의외로 군중 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뭐 했다? 펄쩍 뛰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한 채로죠. 손을 공중에 이렇게 한 채로. 그래서 그래서 뭐 unexpectedly 에브리온 인 더 크라우드가 뭐 했다? leaped to their feet 했다. 펄쩍 뛰었다. 그다음 그들의 손이 이렇게 한 채로. 그래서 뭐 또 뭐뭐 한 채로 with their hands in the air. 그니까 의외로 모든 관중들이 손을 이렇게 하고 펄쩍펄쩍 뛰었다. 와 환호했다. 환호했다는 표현을 또 한 번 더 하죠. 그래서 그들이 갑작스럽게 쏟아내고 있었다. 무엇을 여기에 전치사 뭐 들어가고요. 그 자주 나오는 그 전치사죠. 그래서 흥분된 환호와 그리고 끝이 끝나지 않는 환호를 누구를 향한? 이든을 향한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They were bursting with 그쵸 They were bursting with 그 다음 Excited shout 이디역이죠 흥분된 환호기 때문에 and 끝이 없는 환호죠 이번에 ing형 그래서 이 문장 뭐라고요? Unending cheers for Eden.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이 순간 바로 득점을 하고 모든 관중들이 환호를 하는 이 순간 이든의 모든 뭐와 뭐가 노력과 그리고 헌신이 보상받고 있는 중이었다. 어떻게 영광스럽게. 그래서 In this moment, all of Eden's hard work and dedication이 가만 길어봤자 이시라 했죠. Was 보상 받고 있는 중이다. 수동태 진행형 It was being PP rewarded with glory with 플러스 명사가 영광스럽게 라는 형용사적이나 부사적 역할을 한다 했죠. 그래서 이 문장 뭐 오케이 그 다음에 내용은 뭐냐 이든의 터치다운이 경기를 좌우한 건 아니지만 승패를 결정지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기억될 가치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수고조 be worth doing 됐습니까? 또 다른 형태는 worth being
mem for to worth being remembered worth remembering 수동적 의미입니다. His touchdown, Eden's touchdown이 맞는데 Eden's touchdown이 remember를 합니까? remember 되어집니까? remember 되어지기 때문에 원래 원칙적으로 이렇게 수동태의 동명사 형태는 being pp입니다. 근데 동명사를 형태를 써도 수동적 의미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be worth doing 뭐뭐 되어질 가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준비해 주세요. 선생님이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교과서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백티들리. 뭐인 채로 할 때 계속 나옵니다. 전치사 with이 많이 나오는 글이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ing형이냐 ed형이냐 중요하고요. 계속해서 비빙 PP 수동태 진행형 with glory 영광스럽게 with 플러스 명사로 부사적인 또는 형용사적인 여기서는 부사적인 역할 이게 이렇게 안 이어질까? 그렇지. worth 그러니까 be worth doing 뭐뭐 되어질 가치가 있다라 할 때 be worth doing 오케이 그 다음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준비해주세요. 준비하고 나갑시다.
오케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 의미상의 주어 of 쓸 자리가 아니고 for him 써야 될 것들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자, 문장의 뜻은 그의 이러한 상태 때문에 뭐 키도 작고 다리가 부자연스럽게 바깥으로, 그러니까 뭐 이걸 보고 뭐 안짱다리 뭐라 그럴까요? 안짱다리는 뭐 이렇게 밖으로 굽은 거 안짱다리였다는 거. 그래서 그의 상태 때문에 그가 뭐하기로 대도시에 있는 붐비는 그의 고등학교를 뭐하기로 떠나기로 뭐했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he 그가 결정을 내렸다. he decided 다음 오케이. 여기서는 어떤 것 때문에 어울리는 형태 쓰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기로 결정했다 할 때 decide는 want처럼 to 부정사의 명사의 본말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ing형이냐 ed형이냐 해서 붐비는 할 때 ed형 써야 된다. crowded high school. 오케이. 오케이. he가 그래서 moved 이사 갔죠. 어디로? to our school. 언제? in the middle of his first year in high school. 고등학교에서 1학년 때, 1학년 중간 때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겨울쯤 이사를 했다. 우리랑 좀 반대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 학년의 중간이면 여름이 되겠지만 얘들은 겨울에 이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랬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름에, 다음 해 여름에 그가 물어봤죠. 누구한테? 코치한테. 그가 풋볼팀의 2학년으로서 참가할 수 있는지 물어봤죠. 그래서 he asked the coach if he could join, participate in, take part in the football team as a sophomore. 됐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이란 뜻이고요. 인지 아닌지니까 if나 또는 whether 같은 거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football team의 2학년으로서 뭐뭐로서라는 뜻의 as, 여러 가지 as 중에서 뭐뭐로서 2학년으로서. 여름 지나고 나면, 여름방학 끝나고 나면 학년이 바뀐다 했죠. 애들이 2학기, 애들이 2학기 때 우리가 1학기이기 때문에, 아니 1학기고 애들 1학기 때 우리 2학기이기 때문에. 이 색깔이 아닌데. 됐습니까? 다음. 처음에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결국에는 연습에 오도록 허락해줬죠. 그래서 But then finally allow A 오도록, 어디에? 연습에 오도록 허락했다. allow A to do 썼고요. 전체적으로 처음으로 하고 처음에는 중에서 처음에는 이거 해야 되겠고요. 얘는 처음으로는 경험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구분하라고 했고요. 다음에 마침내 결국에는 이런 뜻으로 finally 뭐 at last를 비롯해서 at last, finally, in the end, at the end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llow A to do 오는데 허락, 오는 것을 허락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부분 by now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by now부터 to practice까지 이렇게 학습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이더니 뭔가 신체적인 불리함을 많이 안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decide to do 그래서 he Okay. 이던의 숨겨진 이야기고요. 조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동의어를 수업 시간에 participate in이라든지 take part in 같은 것들을 알려줬으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지 아닌지 whether 계속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해석은 그의 신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고 관계없이 하고 뭐 같은 뜻이니까 자 여기서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본문에는 이건데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의미적으로 그런 것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동급 비교 나옵니다. 동급 비교 나오고 그 다음에 수의 일치에 관련된 문법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okay, 그래서 regardless of 대신에 despite his physical difficulties라든지 in spite of 이런 거 쓸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육체적인 어려움들이 뭘 가리키는지 뭐 키도 작고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밖으로 휘어 있어서 걷거나 뛰는 것이 힘들고 이런 것들 가리킨다는 거 원급 비교고요. 그 다음에 every other 단수 명사 수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 그래서 예, 그래서 문법적인 것과 내용적인 것 비록 valuable player가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지만 또 뭐 매일매일 연습에 최선을 다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시제일치고요 valuable 대신 쓸 수 있는 어휘들 많이 알아두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수의 일치에서 every of other 단수명사라면 any of 복수명사도 알아두세요. 같이 any of 뒤에 셀 수 있는 명사면 복수형
다음에 poured 했다. His heart and soul을. 이게 이제 가르치는 건 같은 행동은 뭐 dedicated 했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그러나 위에는 또 뭐 밸류업 플레이어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뒤에는 밸류업을한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연결 구사로선 however가 적합하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외에도 뭐 중 important도 됩니다. became important의 important랑 같은 뜻인 단어들 쭉 했었습니다.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은 부정적인 부정적인 어떤 접두어나 접미어 뒤에 붙이는 접미어 앞에 붙인 접두어가 붙어 있음에도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상 다른 식으로 중요한 존재가 됐으니까 이제 이어질 내용은 어떤 식으로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에 명사, 이 명사가 형용사형으로 다시 한 번 더 등장하게 될 거고요. 게임을 향한 그의 열정이 inspiration, 영감이 되었다라는 표현, 어휘 같은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다음 선생님 모르겠어요. 여기 뭐라고? 이던? 아, 모티베이티드. 모티베이티드 앤드 리지드 댐 오케이. 아까는 명사형이고 여기는 형용사형. 열정적인 열정 패션 패시네이트. 오케이. 그 다음에 주어동사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뭐 전부 다 이게 inspiration이라는 명사와 관련 있는 이단 inspired them 뭐 영감을 주었다 동기부여를 하였다 격려하였다 데이는 뭐 his teammate 대신 왔다라는 거 지칭찾기에서 his teammate가 이단의 most passionate fans가 됐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직 한참 남았네요. 자, 다음 시간까지 이것들도 꼭 자, 어떤 일부분을 그러니까 순서는 이겁니다. 일부분을 보고 해석이 돼야 돼. 됐습니까? 전체 내용 파악하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해석이 쭉 되어야 되는 거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전체 글의 내용을 쭉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번 일부를 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어휘 이런 것들 이제 고등부기 때문에 어휘가 중요하다 했죠. 뭐 동기부여를 하다, 뭐 격려하다, 영감을 주다, 뭐 열정적인 이런 단어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문장 속에 주의할 문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문법들이 있었는데 뭐 시제가 여기는 뭐였고 여기는 뭐였다라든지 여기 생략된 관계대명사가 뭐가 있다라든지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익혀오는 게 숙제입니다. 그랬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오케이. 진도 왜 이렇게 안 나가냐? 빨리 나가야 되겠는데. 오케이.